이른 아침 원주 치악체육관. 65살 이상 노인 500여 명이 체육관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일자리 신청을 위해서입니다. 원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이 25일까지 닷새 동안 치악체육관 한 곳에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버 카페나 환경, 공원 지킴이 등 27개 분야에서 3,600여 명이 선발됩니다. 1인당 매달 20에서 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집 장소가 이곳 치악체육관 단 한 곳뿐이라서 어르신들은 길게는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추위를 뚫고 직접 찾아와야 했습니다. 특히 불온과 신림, 문막 등 시 외곽에서 오가야 하는 어르신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7시 30분서부터요. 얼마나 걸려요, 시간? 1시간 반, 2시간 다 걸려요. 2시간 반? 아니, 1시간 반 넘게 걸려, 2시간 걸린 걸려요. 버스에서 내려가지 여기 들어오는 게 그렇게 멀어 아주. 근데 그러면 이거를 이장님이나 욕사무소에서 받으면 안 되나? 모르지 왜 그렇게 이렇게 했는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주관하는 원주 시니어 클럽 등은 자체 담당 인력이 모자라 20곳이 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강릉과 동해 등은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에서 일자리 신청을 받습니다. 원주시는 내년도 노인 일자리 모집부턴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